OSEN 는 잠실, 서정환 기자, 넥벤져스 위 완성은 아시안게임 이후다. 넥센은 16일 잠실구장에서 2018시즌 신한은행 마이크 하케이비오 리그 부산전에서 2에서 8로 패했다. 4위 넥센 61승 57패 은 12연승이 좌절됐다. 부산 73승 40패 은 선두를 지키며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맞게 됐다. 연승은 중단됐지만 의미가 있는 장면도 있었다. 넥센이 2에서 7로 뒤 진 8회 초 1사 1루에서 대타로 새 외국 타자 제리 샌즈가 등장했다. 샌즈는 두산 구원투수 김승회의 변화구를 받아쳐 2루를 가르는 중전 안타를 뽑았다. 샌즈는 KBO 첫 타석에서 기분 좋은 1호 안타를 신고했다. 연승을 달리던 넥센 입장에서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샌즈를 곧바로 주전 으로 투입하기는 무리였다. 더구나 기존 타자들이 너무 잘 치고 있는 상황에 서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. 장정석 감독은 샌즈를 선발에서 제외했다. 네, 1부터 2군 경기에 투입해 컨디션을 조절할 것이라 밝혔다. 샌즈는 화성 히어로즈의 일원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린 뒤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넥센의 주포로 활약할 전망이다. 진정한 넥벤져스의 완성은 9월 이나 돼야 한다. 장정석 감독은 일단 1군 선수들에게는 3일 휴식을 준다.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머리그에 1군 투수들을 투입한다. 야수들은 주말부터 투입하겠다. 고박혔다. 내전근 부상으로 이탈한 마무리 투수 김상수도 9월에는 돌아온다. 짱. 정석 감독은 현재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 걱정보다 상태가 좋다. 다음 주 월요일에 선수단에 합류한다.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괜찮을 것이라 내다봤다. jasonsio34@osen.co.kr 사진 잠실은 이동 해 기자 eastsea@osen.co.kr 서정환 기자.